안녕 얘들아. 자, 21번 하도록 할게. 21번 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. 자, 함수 fx가 이렇대. gx를 이렇게 오른 것은 함수 hx가 이러면 h'x는 gx인가? 얘 미분 치면 얘냐 이 말이야. 미분 쳐보면 되지. h'x는 자, 미분 그대로 미분. 아, 똑같네. 여기서 중요한 사실. h'x는 gx. 이거는 끌고 가도 되는 중요한 내용이야. 맞아. 그 다음에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0을 가지면 이게 뭔 뜻이야? 일단 전제인데 x는 마이너스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 값 0을 갑니다. 뭐 f' 마이너스 1은 0이고 f1도 0이니까 아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뭐 문자 두 개 식 두 개 바로 나와버리지? 그럼 f' 마이너스 1 한번 볼까? 자 f'x는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0 a는 마이너스 1 자 됐고 그러면 저기다 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 b는 a네 그럼 b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가지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야. 이해됐니? x는 마이너스 1이야. 그 다음에 얘는 잘 봐라 얘들아. 지금 요거잖아. 그러면 0하고 1에서 gx는 h'x dx잖아. 그치? 그러면 이건 알지? h1-h야. 아,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잖아. 이거 안 해도 되잖아. 그치? h1-h0이잖아. 그치? 그리고 이제 fx는 이거 구해놓은 거야. 두 번째 전제에서 구해놓은 거야. 그럼 h1은 자, 아 fx고 h1은 여기다 대입해야지. 아 0이구나. h1은 0. h0은 마이너스 f0. 근데 그치? 마이너스 f0. 마이너스 h0이잖아. 마이너스 h0.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네. 그러면 마이너스 1 되지? f0은 마이너스 1이지? 마이너스 1. 맞다. 할 수 있겠지? h'x는 gx 써먹었다.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바뀌었다. f0은 0이면 좀 전에 f0 마이너스 1 쓰면 안 돼. f0은 0이면 방정식 얘는 열린 구간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. 잘 보자. 자 이래서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가능 따라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얘 gx는 h'x 하고 같은 거지. 알겠니?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1-0분의 h1-h0이 h'c를 만족하는 c가 0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.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0하고 1에서 연속이고 자 hx가 0하고 1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를 만족하는 c가 요 사이에 있다고. 알겠니? 그리고 자 얘가 h'c가 gc거든. 자 0이 1이지? 무시하고 h1은 0이잖아. 0 h0은 0 넣으면 마이너스 f0 0이잖아. 얘가 다 0이야. 그러면 gc는 0을 만족하는 c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gx는 0을 만족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잖아. c라는 게 적어도 하나 있잖아. 알겠지? 자,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? 평균값 정리 잘 기억해두고. 알겠지? 자,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.